예,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참석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. 저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자리에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영광이 있습니다.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 다선포라는 다민족 선교 포럼이라는 그 포럼을 이제 지역 포럼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처음 역사적인 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그 태국에서 오신 우리 그 박수영 선교사님 제가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은 지금 전에 러시아로 계시다가 지금 태국에 한 13년 계시는데 저희들 그 지멘 라디오에 오늘 방송으로 해주셨는데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으십니다. 그 어릴 때 3살 때그 뇌성마비가 되셨어요. 주사를 잘못 맞으셔서. 네,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17살까지 계속 이렇게 몸이 막 굳어 있고 경직이 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헌신을 하시고 선교사가 되신 헌신을 하시고 이러면서 지금 풀어주고 계십니다. 아주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오늘 강사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동섭 목사님, 예, 백석대 그 선교학 교수로 계실 때 그때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 또그 만드신 단체에서 제가 듣기에는 1호 선교사로 이렇게 나아셨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컴퓨터 전공도 하셨고 지금 참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 펼치고 계시고 예,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뭐다 우리가 이제 오픈을 좀 하겠는데 예, 거기서도 특별히 음악 사역을 아주 하시고 잘 하시는데 또 우리 사모님도 지금 그 머리에는 뇌종양이 있으세요. 근데 수술할 수 없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로 또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에게 우리 다선포의 제1회 첫 기도를 대표 기도로 좀 의미 있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곳에 한자리에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귀한 힘들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 시간에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.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,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, 저희들의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뜻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.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.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자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포럼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함께 하신 주께 영광 돌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